나 아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잖아. 지금 거짓말 할게. 서울 1차 카라가 돌면서 미친 이것들이 다 받고 싶어. 친구 사랑 받고 싶어. 그냥 사랑 나 혼자만 다 받고 싶어요. 친구 사랑 받고 싶어. 아, 소리가 안 나죠. 집착이 떴는데? 저요? 그래. 니는 왜 못 느끼지? 아, 미쳤어. 그 살기 때문에 무거운 거야. 개 집착, 니는 뭐 집착하는데?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버림받으면 안 돼. 아, 너무 집착이. 아, 힘이 없어. 너무 올라와서. 모든 차크라가 나. 받고 싶은 집착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애들이 엄마 오는 거야. 아. 아니 이렇게 사람 보고 싶은데 니네는 왜? 아 집착을 버리고 있어. 아 집착을 진짜 많이 버리고. 야 성형이 미친 듯이 올라와 이 집착. 어? 제 건가? 니네 집착이. 아. 당신이 너무 좋아. 소리가 안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참는지 진짜. 아 얘들아 소리 질러서 사랑받고 싶어.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그냥 사랑 나 혼자만 다 받고 싶어요.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아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참.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진짜 세상 사람 혼자 다 받고 싶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남자들한테 듣고 싶은 뭐라고? 나는
섹시해? 이쁘다, 섹시하다,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목숨 바친다. 나 맞는 거 사랑한다, 목숨 바치겠다. 여자한테는 이쁘다, 섹시하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자기를 보면 근심 걱정이 올라오는 거야. 저 어떡하나. 아우, 그걸 다 참고 있으니 정말. 아우, 조금 흔들리네. 아우, 진짜.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니네는 다시 소리 질러야 돼. 내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살기 누르기 때문이야. 시원하게 나면 돼. 아우, 소리가 안 나. 등짝이 아프면서. 아, 근데 아직도 힘이 들어. 등장에서 자다가. 자, 원희리부터 듣고 싶은 소리 열번 복장. 멋진 남자다. 네가 최고야. 미친 사람 같이 올라와. 그러면서 에너지로가 무겁게 누르면서 니네 살기가 나를. 소리가 안 나오고 막. 니네 소리 지르게 하고, 조금 전에 그 노래 부르고 막 계속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좀 나지. 표현을 얼마나 안 했으면 니네. 너무 심각하다. 그 남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고, 내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써주고 받고. 이걸 해주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뿐이잖아. 뭘 어떻게 하래? 마음을 주고 막 그거를 막 참고 안 쓰려고 악을 쓰는 거지. 그래도 이거 봐. 웃으면 이럴 거야. 너는 배워. 은수한테. 알겠습니다. 내가 얘는 배워야 돼. 너 그리고 민수랑 뭐를 하겠니? 내가 아유, 민수한테 최고로 진하게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했어? 너밖에 없다. 진심으로 해봐. 해봐. 핸드에 그대로 말해봐. 헤이! 뭐야? 수치죠. 그러니까 수치죠. 아. 그렇게 하면 자기를 수치죠. 엄청 수치주잖아. 아.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엄청. 미친 거야. 너. 아, 이제 조금 내려가나? 니네 얘기하니까. 자기 거 인정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니네 참고. 아우, 아까 진짜 에너지가 어땠는지 알아, 니네? 빨리야. 브이로그를 가열차게 찍어와봐. 남자들을 불러들여야 돼. 여기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 아. 근데 확실히 이성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잘하는 아기가 사람한테 표현을 잘해. 보람아기가 되게 잘하잖아. 나한테도 사랑 많이 받잖아. 다 표현해봐. 근데 어때 보면 제일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성한테 잘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네. 마음 인정 안 해주는 거. 밥 먹고 가서 소리 한 번씩 더 지르고. 불타는 이성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어제 그 대사기가 그걸 참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거였어. 진짜 성을 1도 인정 안 했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지. 와, 엄청 사랑받고 싶어.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시원해져. 처음에는 이제 어색해. 수치스럽고. 이제 막, 사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표현하다 보면 행복해져. 자, 부경지부 가는 길에 연애관념이 낯떴어. 죽도록 사랑받고 싶고 하고 싶은 여자 남자가 사랑을 못 이루고 짝사랑하다가 죽거나 뭐가 있어. 자, 일단 떴어요. 우라징 올 것 같아. 자, 시작해. 우리 표정이.
싶어요. 듣고 싶은 말 뭔가. 네가 제일 예쁘고 대시해.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게. 널 위해 목숨을 바칠게. 그래서 어디 사랑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 죽도록 사랑 받고 싶어요. 온 세상 남자들한테 사랑 다 받고 싶어요. 겉으로 터프하지 않아도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저를 포용해 줄 수 있는 큰 에너지를 가지신. 제가 귀여워 보여야 되는데. 센 남자가 와야 되니까 브이로그를 많이 올려서 얼마나 이쁜 처자들이 있는지를 알려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영채 마을에 정말 미인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와우. 야, 올 거야. 저는 세상 남자는 게 다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나? 귀엽고 섹시하고 멋진 남자요. 자,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렇죠. 잘생기고 귀엽고 섹시하고. 얘들이 진짜. 모든 걸 다. 뭐야. 근데 또 자상해야 되지. 카리스마 있는데 자상해야 돼. 시끄러워. 카리스마가 뭐고 아무도 없는 주제들이. 사랑받고 싶어 외치자 시작.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미친.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오래 지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소리 좀 줘 제발. 제주. 누가 좀 줘. 미치겠네. 누가 좀 줘. 아 더워. 저는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이원일이 최고다 라고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다 뺏고 싶습니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남자다. 어우 시원해. 야, 한 세 번만 더 해줘봐. 최고의 남자다! 뭐야. 어우, 시원해. 야, 자, 이 여자 둘이 외쳐준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이원일이 최고다! 아, 좋아! 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수치스러워? 이게 왜냐면 섹스와 연관돼 있어.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속에는 성에너지가 있잖아. 네. 섹스에 대해서 수치를 많이 줬잖아. 근데 그 성에너지를 얘기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 섹스가 연관이 되니까 이걸 인정하고 나야 그냥 사랑이 나오는데 성을 수치주는 마음이 깔려있잖아.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섹스가 동반돼 있고 섹스는 수치스럽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게 세잖아. 서양은 그래도 자유로운 게 있지. 그러니까 표현을 더 못해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갖고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그걸 표현 못해서 아픈 상처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편하게 못 사는 거지. 성을 수치주는 마음을 많이 청산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제 표현하면 그 성수치가 올라오잖아. 그리고 청산이 자연이 많이 표현을 해야겠어요. 엄청 표현해야 돼. 니네 이렇게 그냥 표현했는데도 좀 시원하지. 근데 막 그게 12분별이 너무 막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막 이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해도 돼? 막 상황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막 붙잡고 그리고 막 마스터인데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별별 수치 떠는 게 아닐까? 봐. 내가? 근데 봐 거. 그래서 하일 엄마가 연애 세션 시켜준다고 하면 또 이게 진짜 아니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원일이처럼 연애하는 사람은 또 못하고 야 니네 다 핑계대고 정말 그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무한테나 표현하면 되는데 그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풀렸나 한번 내가 척도를 지겠어요. 내가 노래를 해보면 알아요. 라고 말할 걸 그랬지. 네 이미 아닌
아 이게 우라치 입으려면 어우 졸라 어우 망설이자 됐잖아 아니 말을 하지 망설이다가 그래 어우 좀 즐거운 노래 들려주지 어 우라치 노래만 들으니까 이번 부경지부의 소감을 얘기해봐. 사실 어제 올 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수치스럽고 거부감이 많이 들었는데 패션을 하고 하면서나 그걸 좀 허용해주고 인정해도 되겠다 이런 되게 인정받 이해받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 계속 이해해줬던 마음도 그냥 내가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도 내 모습? 내 마음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게 되게 예쁜 건데 그걸 좀 알았어? 네. 사실 알고 보면 에고가 다 예쁘거든 근데 그게 그 미움 쓰는 것도 사랑 못 받으니까 왜곡돼서 그런 거야 수치주고 이해를 안 해주니까 아 근데 어제는 엄청 어제가 힘든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부터 한동안 약간 오늘을 더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려갔어 일찍 끝나고 해서 어제 미친 듯이 느껴주고 오늘 하면서 그 아기들 할 때 보통 이제 내관념으로 받아들여서 막 하는데 뭔가 아주 되게 센 관념이 날 쳐다보고 울었어 같이 운명이고 조상이 아픈 거 하면서 아 진짜 귀여워 나 귀요미 나온다 그 누구지? 유진아기도 저러지 않았는데 요번에 귀요미가 나한테 그치?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그 저기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 많은데 엄청 바뀌었지 귀여워졌어 다들 진짜 그때 바로바로 잘 받아들이고 순응했지 그치? 네, 내가 응, 내가 그때 그 서러움 확 느껴주면서 아 이게 이 서러움 환자랑 느끼려고 도대체 몇 년을 개고생하면서 앞으로 살맞이 맞아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주마등처럼 스친 거 몇 년을 내가 이 살을 맞으면서 고집부진 애기들에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구나 그 살맞았던 그 아픈 세월이 막 쫙 지나오더라 너무한다. 싫어요가 연예인 영상은 없어요. 아, 진짜 너무한다. 아유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오늘. 아가들아 고생했다. 네. 수고했어. 녹초예요, 녹초. 오늘 밤에도 근데 또 열심히 헤라님은 아픈 마음들을 전도하시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